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는 새해에도 온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기복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고 은혜 가운데 자꾸 나가지 않으면 서서히 자기 축으로 바뀌는 걸 몰라요. 엉킨 실타래와 같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엉킨 것이 해석되고 풀어지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고 다가올 6개월을 말씀으로 매듭짓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2022년 맥추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맥추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의 칼과 떨림 사이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예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